네, 요렇게 집어넣어서 고무줄 건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여기 이 분홍색에. 이게 스위치야. 레고 스위치예요? 아니, 레고 스위치가 아니라 레고로 만든 스위치. 아. 레고의 스위치는 없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기다 스위치를 넣어서 이걸로 지금, 네. 이건 지금 1단계 하잖아. 1단계 말고 이제 4단계, 5단계 올라가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드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지. 레고로 이용해서. 요거 나중에 조립할 때, 저기, 접착제 넣어서 조립할 거 아니야. 네, 그때 이쪽, 거예요. 안쪽으로는 접착제가 안 나오게 조심해야 되고, 어차피 여기는 보이지만 이 안에는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는 좀 사포로 좀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어. 요즘 걸리는 데가 많아, 이게 안쪽에. 매끈하게, 매끈하게 좀 만들어서 이것도. 딱 맞진 않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조립, 하나하나 조립해갖고, 다 붙인 다음에, 요 사포, 그, 한 500, 한 600번? 그 정도 되는 거, 고운 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매끈매끈하게. 이게 지금, 사출물이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평평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살짝 이렇게 휜 부분이 있어. 그게 걸리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사출품이라. 그래서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나서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움직일 거야. 그것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지. 이거 나올 때 걸리잖아, 이게 지금. 조금씩. 그 릴레이를 어떤 분야에서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지금 작은 릴레이도 쓰기는 하지만 조금 덩치가 큰 것들도 쓰거든. 그러면 이제 덩치가 큰 것들은 릴레이라는 표현보단 마그네틱 커넥터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서 뭐 자기 접속기, 접촉기 뭐 이런 식으로 써. 무슨 자꾸 접촉을 하지 이렇게 애들이 웃겨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딱 가서 현장에 가면 자꾸 접촉기 접속기 막 이러니까 이게 뭔지 막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강전 쪽으로 가면 그런 좀 큰 사이즈의 릴레이를 쓰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마그네틱 커넥터라는 표현을 쓰고 약전으로 가면 작은 사이즈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냥 릴레이라는 말 많이 사용을 하지. 근데 이제 어떤 분야에서 뭐 일을 할지는 몰라도 어차피 원리는 같다 이거야. 사이즈가 다를 뿐. 뭐 이 릴레이를 거쳐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가 다를 뿐. 원리는 같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작동하는 소리도 커. 근데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 오히려 방해 요소다. 회전하는 게? 어. 아니 왜 얘가 아니라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방해 요소냐? 전선이 여러 개가 엮여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옆에 있는 전선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 여러 번 이렇게 감겨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똑같이 누르면 요 가운데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극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N극, S극. 이해돼? 자기장이 이렇게 퍼져 있던 게 그 연철로 쫙 집중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연철 자체가 굉장히 강한 자석이 된다. 이 자석을 왜 만들어? 이 자기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 위에다가 금속으로 만든 홀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자석이 됐을 때 와서 들러붙지, 이렇게. 그게 이거야. 근데 자석이 없을 때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위에 스프링으로 잡아놓은 거지.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고. 당겨 오는 건 가능해. 이게 아무리 100번, 100번, 1000번 양보한다 그래도 그래. 가능은 해. 근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할 거고, 그 자동차 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가능해. 그 정도의 차가 당겨올 정도의 자기력을 만들려면.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어쨌든, 당겨 오는 건 가능하지만, 떨어져 나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필요한 거다 그 얘기야. 요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요게 이렇게 붙는 거야. 움직이는 거 보여? 이렇게 딱 붙으면 봐봐. 요 구리선은 여기서 저 흰 전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있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로 가지 이렇게. 그럼 요 위로 해서 이쪽 나가고 그러다가 이게 작동을 하면 딱 붙어서 아래로 내려가. 그게 그림. 요 똑같은 거지, 지금. 봐. 이게 스위치야,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스위치지. 그냥 일반 스위치. 딱, 온오프 스위치.
근데 뒤에가 이렇게 생겨 여섯 개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될까? 이 어? 진짜 큰 거 사셨다. 아, 큰 거 사는 건 괜찮은데. 아 좋아 이게 좋거든. 이게 좋으면 얼마든지 연결 쓸 수 있는데 이거 쓸만한 용량이 안 되는 애들이 샀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이 내부 구조를 이해해야 내가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이런 경우는 안에가 보이니까 활용이 가능하다 치지만 안 보이지가. 그럼 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처음엔 이제 이것까지 찾긴 지금 어렵겠지만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회로도가 있잖아요. 이 회로도. 이걸 보고 찾으면 된다. 여기도 회로도가 그릴 것. 이건 안 그려져 있나? 이건 안 그려져 있네. 이건. 아 여기 여기. 그려져 있어. 아무튼 그 회로도가 이거야. 아. 이거는 기호고 왼쪽고. 요거는 기호.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릴레이 기호 이게 있지 많지. 네. 이건 기호야. 회로도를 그릴 때 쓰는 기호. 요거는 실제 물건에 있는 도면.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야 이게. 회로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실물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게 두 개 같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 여기다 연결하고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 꼽아 이렇게. 이렇게 꼽고 여기에 전선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릴레이 고장나면 이건 교체하게. 전선은 자를 필요 없잖아. 이것만 교체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릴레이는 같은데 이게 다를 수도 있어. 이게 지금 현재가 노멀 상태다 이거야. 전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 요 스프링으로 잡혀 있는 상태. 이게 노멀. 노멀 상태에서 닫혀 있는 접점. 얘를 NC라고 부르는 거 위에 걸. 근데 얘는 노멀 상태에선 클로즈지만 전류가 들어가면 오픈이 돼버려. 오픈이라는 건 끊어진다는 뜻이지. 근데 밑에 거는 지금 현재 오픈된 상태지. 그래서 노멀 오픈. 근데 전류가 들어가면 얘 이렇게 내려가니까 붙지. 그래서 노멀 상태, 전류가 들어가지 않은 이 상태에서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NC냐 NO냐 이 얘기야. 그럼 그거 하나 빼고 주문하면 단가가 싸지는 거지 더. 그렇게 해서 대량 주문을 해서 쓸 때 그럴 때 저런 릴레이가 실제로 사용이 돼.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분야에 쓰이느냐에 따라 내부 구조도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해. 작동 원리는 얘하고 얘하고 달라. 이게 이 두 개가 달라. 근데 이거 NO나 NC를 하나 빼면 그때는 컴이 없어지는 거지. 컴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아, 그렇죠. 어. 그러면 NC 컨택이다, NO 컨택이다 이렇게 얘기해. 컴은 뭐라고 그러면 그때는 컴이 없지. 컴이 있으려면 컨택이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돼. NO, NC가 다 있어야 컴이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냥 스위치지. 릴레이라는 게 여기에 요 코일에 전류를 집어넣어서 이 홀을 이용해서 뭔가 회로를 내가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 부품이다 이거지.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요 코일의 전류가 굉장히 낮아. 요거 보면 DC 12V 전류 가지고 100V를 제어할 수도 있어. 여기는 100V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해 못해 이제. 왜 낮은 전류로 높은 전류를 제어해요? 자 설명 좀 해봐. 크지? 요건 작아 아주 귀엽지? 이거 달고 싶진 않지. 이거 달고 싶지. 요걸 갖고 내놔. 요걸 DC로 조그맣게 제어할 수 있잖아. 요거 조그맣게 탁탁탁탁 제어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게. 근데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제어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220V를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 릴레이 넣어야 되는 거야. 누전이 된다고 해도 그냥 끌어 타버리고 말지 사람이 감전될 일은 없어요. 근데 얘는 여기 금속이잖아. 누전되면 사람이 직접 감전이 돼. 위험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 그라운드가 이거야. 얘는 근데 얘는 똑같이 접지라고 부르긴 하나 셰시 그라운드지. 얘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마이너스를 접지로 쓰는 거지. 차차로 쓰는 거. 여기는 직류, 전류. 여기는 저항. 네. 근데 그러려면 전압
지난 시간에 내가 이게 전압, 전류, 저항 이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걸로 측정을 뭘 하든지 그래도 이해를 하지. 그래서 배터리로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배터리가 덩치가 커지면 전류가 많아지는 거다.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양이 많아서 더 많은 전류를 뺏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의미하면 되고, 전압은 거기에 무얼로 그 배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전압이 달라진다.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건이 단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로드의 역할을 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 저항을 측정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압을 측정해야 되는지,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항을 측정해야 되는지 이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들면 컴과 NC는 연결했을 때 저항이 나오면 안 된다. 왜냐? 얘는 단순하게 전류를 이쪽으로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 얘는 교체해야 돼. 마치 스위치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것도 스위치인데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이 역할 자체가 전류를 이쪽으로 보냈다 말았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저항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불필요한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거고 그 손실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거야. 그래서 저항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멀티미터로 측정해 놔서 저항 측정을 했는데 1옴 이상이 나오면 얘는 결함이 있는 거야. 네. 220V 코드 모양을 그려서 이렇게 코드 모양. 아, 네. 이렇게. 그래서 릴레이 그대로 모양을 그려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봐.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부품은 또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이런 거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만드는? 만드는 건 그 다음 시간에. 아, 네. 이제 그 다음에 회로도를 그리고 실체도까지 그려야 이제 실제로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부품을 어떻게 사고 뭘 사고 이런 거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네. 실체도를 그리고 부품을 사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러면 네. 그 다음 주에 올 때 부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직접. 오케이.